저희 여기 특강생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술융합치유연구소에 계시는 한숙희 음악 치료사님 계신데요. 저희 어머님들께 아마 오늘 6회, 3회 통쾌한 시간 만들어주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르신들과 오늘 신나게 놀려고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신나게 저하고 놀고, 그리고 연주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수준이 높으시다고 해서 제가 수준 높은 곡으로 또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즐겁게 잘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어댄스를 배울 건데, 수어댄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훌라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하와이에서 봉쇄 온 치마인데, 이 치마를 입고 훌라댄스를 쳐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할 거는 하와이 스텝 바이 스텝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수어라고 있잖아요. 수어 아세요, 혹시? 네. 네. 손으로, 손으로 말을 소통을 하는 거를 수어라고 하는데, 하와이 훌라는 수어 동작으로 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수어를 우리나라 수어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수어와 훌라댄스의 스텝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수어 댄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좀 이따가